한방 치명단입니다. 뇌혈관 기능 좋고요. 혈액순환, 심혈관 예방에 좋은데 국내 최대 치명 함유가 30%나 들어가 있습니다. 마카 분말 황금 배합입니다. 치명, 마카, 부재료. 이봉규 TV 구독자님들이 한 박스 증정합니다. 1 플러스 1입니다. 전화만 하셔도 3일치 무료입니다. 3일치가 무료입니다. 전화만 하세요. 드셔보시고 선택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 정치인 국힘당의 강사빈 청년 상근 부대변이죠. 상근 부대변인 연결해 봅니다. 강사빈 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그 우리 강사빈 씨가 젊은 정치인인데 예. 그 누구야 유정준지 여기도 젊은 정치인 아니에요? 뭐 젊은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예. 나는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걸 글을 썼더라고요. 예. 한동훈 장관한테 뭐 너라고 해가지고선 그러더니 그 다음엔 또 혐오스러운 어휘로 부르지 말기로 약속하자는 등 뭐 헛소리를 하고 그러네.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젊은 어떻게 보면 함량 미달인 국회의원이죠. 예. 그냥 나이만 젊다고 해가지고 모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우 없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아, 그럼. 근데 나이가 젊다고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막말 면허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뭐 만약에 합리적인 논거를 들이밀면서 한동훈 장관의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네. 한동훈 장관님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고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다짜고짜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 이렇게 하면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총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공천이 불안한 어떻게 보면 조금 초보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선을 넘는 실수를 하고 있다. 저는 여기서 청년 당사자로서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 있다면 마치 이게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렇다고 막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까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민주당 자체가 이 유정주 의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송영길 전 대표도 뭐 어린 놈, 건방진 놈 했죠. 예. 민영배 의원도 어이없는 XX 했죠. 네. 유정주 의원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 했죠. 예. 김용민 의원 금수 했죠. 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받아들여질 때 우리 정치 현주소가 굉장히 후진적이다. 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말들을 거두고 정말 이 정치라는 게 말로 하는 거지만 어떻게 품격 있게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덜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유정주 의원이라 이거 비례대표인데 위성정당 비례대표인데 이 사람 그 알아요?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존재감이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근데 네, 지난번에 뭐 자전거 타고 국회 돌아다 실내 복도에서 자전거 타고 이거 자전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거 이러고 이런 얘 정신이 좀 나간 사람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소문 안 났어요? 이상한 사람이 국회에 들어왔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박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복도에서 자전거를 탔다는 게 반대로 말하면 정말 쇼에만 이렇게 함몰이 돼 있는 사람. 아니 쇼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나간 사람 같은데 뭐 건물 복도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쇼를 해도. 굉장히 상식 밖의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저도 이번 글을 포함해서 이 유정주 의원의 행보들을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 옷을 입은 것 같이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쇼라고 보여지기도 어려운 상식 밖의 행동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거든요. 아니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다들 겪는 그거겠지만 공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 아니 공천 불안감도 제대로 뭐 싸우든지 그래야지. 아니 오히려 뭐 이상하게 싸우고 오히려 비례대표 전체를 욕먹이는 짓을 했는데 이게 맞습니다. 공천에 도움이 오히려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본인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그다음 민주당 강성 지지층 개딸 세력들이죠. 예. 개딸 세력들이 정말 미워하는 게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선을 넘더라도 한동훈 장관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박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전에 이미 실수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럼 그 실수들을 이번에 이렇게 뭐 한동훈과 싸우는 포지션을 잡으면서 풀어나가겠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제 자기가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이제 너라고 하면서 이제 그 뭐라고 이제 행계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또뭐 이상한 글을 또 올려가지고 이게 문구를 내가 읽어봐도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쓰니까 뭐 제가 이거 문구 다시 띄워줘봐요. 제가 한동훈 장관에게 너라고 말한 것이 괘씸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대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 이상한 얘기를 막 해.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도 젊은 사람들이 다 이렇나 하고 걱정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이게 젊은 사람들의 이런 말투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뭐 나이 젊고 아니면 나이가 많고 뭐 경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상식밖에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냥 상식 밖이다. 예, 지위 고하, 그 다음에 나이가 많고 적고를 막론하고 그냥 상식 밖에 글을 쓰신 것도 맞고요. 그러면 지금 강사빈 대변인은 이제 당에 이거 돌아가는 걸 그래도 청년 정치인이지만 대변인이니까 이제 이렇게 정보가 있을 텐데 이 유종 이 이름도 난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뭔가 그동안에 무슨 소문이라든가 아니면 유종주가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처리한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좀 돌아가는 게? 일단 우리 당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살펴보면요. 요새 이제 저희가 그 어떻게 보면 혁신위를 띄우고 난 다음부터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정쟁의 메시지를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논평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 정쟁을 멈추고 국민들 민생에 좀더 다가가겠다는 취지인데, 이번에는 또 이거 관련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가 이 사안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퇴행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행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고, 민주당에서 이제 답할 차례죠. 근데 아직 민주당에서 아무래도 이제 의원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강하게 뭐 내부적으로 뭔가 자정작용을 한다는 분위기가 보이지도 않고, 사실 그 민주당이 이미 이 막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정작용을 할수 있는 정당이라면 지금껏 있었던 그 수많은 막말들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뭐이 비례대표의 이 막말 이게 한 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례대표 폐지론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불붙었어요. 맞습니다. 이따오 이거 저 비례대표들 이 제도가 있어야 되느냐? 그 지금 국힘당에서는 비례대표 폐지론에 대해서 뭐 얘기가 없습니까? 일단 국민들의 그 목소리가 있다는 걸 정말 잘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번 어떻게 보면 유정주 의원을 비롯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촉발이 된 거지만 그렇지, 이미 옛날부터 많이 이런 사고들이 누적돼 왔잖아요. 비례대표에 특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어쨌거나 이 비례대표제의 취지나 아니면 우리 당에서 보듬어 살피지 못하는 계층, 세대, 뭐 지역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에서 좀 여유 있게 제대로 심층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분명히 비례대표 제도가 필요하다. 그 취지 자체는 저희가 일단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 또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정서,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과 반하는 부분, 충돌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이렇게 선거법에 녹여내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당에서 그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물론 저는 지역구를 뛰지만 그 청년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마디를 좀 얹어보자면, 지금 이렇게 비례대표 폐지론이 불붙은 거는 지금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 특히 이 유정주 의원의 이런 행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상식적이잖아요. 아,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잖아, 지금 비례대표의 그러니까 사고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막말이나 어떻게 보면 이런 사고가 나왔을 때 비례대표 의원들이 뭉쳐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자정작용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당을 막론하고 같은 비례대표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그 존재 이유를 계속해서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직접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제재를 가한다든가 자기들끼리 성명을 내서 우리들끼리 자정이 된다는 걸 보여준다든가 그런 모습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저 강사빈 대변인은
젊으니까 그 국회의원들이나 젊은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국회에서 근무하는 젊은 보좌관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치부 기자 젊은 기자들하고 이제 젊으니까 소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정주가 그동안에 뭐 좀 약간 또라이라든가 뭔가 이런 소문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인지도도 없었고 아, 인지. 사실 이번 기회로 처음 이제 이름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많았죠. 아. 예, 아무래도 그 위성정당 어떻게 보면 뿌리부터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들이 제3지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당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해놓겠다고 해놓고선 자기들끼리 또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 의원들을 배출을 했잖아요. 예.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애초에 뿌리부터가 조금 엇박자가 난 상황이다 보니까 애초에 비례대표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아, 그렇지. 그리고 더군다나 이 비례대표 의원들의 존재감이 사실 우리 당으로 이번에 오시는 조정훈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네. 과연 몇 명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아시겠습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그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민생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발표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요. 특히 유정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헛발질만 하셨지 그 외에는 또 눈을 띄는 일들이 없었어요. 심지어 사람들도 그때 방금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때 자전거를 실내에서 탄 국회의원? 그러니까. 하고 알아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애초에 언급량 자체가 워낙 적으신 분이다 보니까 아하. 이번 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런 막말로 인해서 더 유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언급량이 생기기 시작한 아니, 거죠. 지금까지는 언급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악명으로 유명해졌다고 이게 유명해졌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악명이죠.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노토리오스인데 페이머스가 네, 아니라 노토리오스인데 이거는 철퇴를 내려야지. 이렇다고 만약에 지역구로 준다든가 뭐 이러면은 이거는 이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럴수록 민주당에서 자정작용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발언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지금 네, 우리 그렇죠.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것일 거고요. 네. 더불어서 이거 박사님께서 너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이 비례대표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정당들의 좀 책임 있는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 비례대표 의원들에 네. 대해서. 자, 우리 강사빈 대변인은 이제 당의 사정을 잘 알 텐데 지금 네. 그 당에 좀 갈등이 있잖아요. 인요한 혁신이하고 아, 예, 예, 그 뭐 예. 장재원은 지금 세과시하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도 지금 딴소리하고 그러는데 당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혁신위에 대한 당의 어떤 분위기. 일단은 뭐 혁신위에 전권을 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전권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혁신위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예. 이제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 속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속도와는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현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마치 이게 또 잘못 비춰지면 어떻게 보면 우리 영남을 오래 지켜주셨던 저희 당의 뿌리가 되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악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껏 내부 총질을 일삼았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인물들은 굉장히 선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이 잡힐 수가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어쨌거나 영남 중진이라는 게 뭐 일각에서는 고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일각에서는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우리 당을 오랫동안 지켰고 우리 당의 뿌리 그리고 본류가 되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은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는 혁신위에서 전권을 줬고 그리고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기억하시죠? 그렇게 혁신이 망해서는 안 된다는 반면교사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이게 중간중간 엇박자야. 당연히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정당이다 보니까 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혁신으로 가고자 하는 그다음에 우리가 총선 승리라는 대의를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달라질 의견은 네. 없다라고도 보고요. 장재원 의원의 힘자랑 뭐 버스 92대 대절에서 그 4,200명인가 모아놓고 뭐 그런 힘자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비판이 많습니까? 아니면 응원이 많습니까? 그것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생각들이 갈리는 부분이지만 네. 이게 이제 청년층들 내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들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선 그게 엄청난 또 벽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세대 교체도 중요하고 다양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청년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청년이 어떻게 그 버스 92대를 대절해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아 그렇지. 그 비용도 예. 뭐 감히 상상도 못하는 비용이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새 과시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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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면요. 그 일반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사실 뭐 이렇게 큰 행사를 갑자기 치른다거나 선거 앞두고 그런 부분들이 와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보다는 예. 아, 저기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새 과실을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 아, 그러니까 이 새 과실을 못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모멸감을 느끼겠네. 여러 가지 예. 무기력감도 느끼고. 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무나 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문화나 전통이 돼버리면. 아, 그렇지. 안 되지. 예. 그럼 안 돼. 예. 사람들이 다 새 과실을 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니까. 안 돼, 안 돼. 그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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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움이 좀 있죠. 예.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이준석 학력에 대한 게 요즘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당에서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이준석 전 대표 학력 관련된 거는 예. 어느 정도 소명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고요. 예. 이게 만약에 그 뭐 소명이란 건 어떤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학력 하버드를 졸업했다는 거는 사실인 걸로. 아, 그래요? 졸업했다는 게 사실인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복수 전공은 일단 아니라고 본인도 그건 꼬리를 내렸고요. 복수 전공.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으로 우겼잖아요. 예. 근데 예. 그게 하버드 경제학과에는 없답니다. 그 하버드에서 확인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네이버에서 등록 요청과 다르게 잘못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다.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냥 그 차원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 학력 문제에 관련해서 아 언급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부사님 아시겠지만 이미 그 국회의원 입후보를 할 때 학력이나 네.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선관위에서 이렇게 컨펌을 열심히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해봤지만 그 재학 증명서나 아니면 학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관리하거든요. 선관위는. 아 그러면 우리 저 강사빈 씨도 넣었을 적에. 예, 졸업 예. 뭐가 들어갔어요?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다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재학 증명서가 들어갔었죠. 아, 그렇죠. 맞아. 학생이니까. 예, 예. 야. 저는 이제 졸업하는 사람들은 또 졸업 증명서. 응. 아마 졸업 증명서가 들어갈 거예요. 졸업 증명서, 그다음에 성적 예. 증명서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게 예. 그 봉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CL이라고 봉인. 봉인된 예. 거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아무나 띄어서 이래 주는 걸로 들어갑니까?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발급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허술화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회의원 네. 입후보를 세 번이나 했고 네. 그동안 문제 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관위에서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생각보다 이런저런 부분들 확인을 굉장히 빡세게 하거든요. 네. 특히 이번에 뭐 부산시 교육감 선거도 보면 네. 지금 그 하윤수 현직 교육감이 지금 이제 그 리스크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대학교 학적과 관련된 표기예요. 네. 근데 그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졸업하셨던 학교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름이 바뀐 걸로 기입해가지고 학력 위조 의혹이 막 생기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관위는 굉장히 빡세게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세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학력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걸 수도 있죠. 아 그렇게 예, 예. 야 이게 참 허술한 점이 많네.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건 예.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그렇지 이제 외국 대학의 생리를 파악하기 사실 일반 국민들께서도 뭐, 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유 하버드에 예. 대해서는 학칙이고 뭐고 모르지 한국에 있는 예.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모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쉽사리 뭔가 말을 얹을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예. 한국 대학이 아닌 외국 대학이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선관위에서는 더 꼼꼼히 말하자면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 저는 이제 후보 등록할 때 선관위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검증을 하는구나 느꼈던 부분들이 우리 이 정치 직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막 찍어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엄청 확실하게 체크를 해요. 교차 검증을 해요. 예. 어떤 루트로 하는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예. 그게 아마 제가 느꼈을 때는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예.
그거에 또 이제 조사를 착수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이준석 전 대표 학력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누군가가 뭐 신고를 만약에 한다면 아마 네. 선관위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고요. 아, 그러네요. 지금 예, 의혹이 예. 새로 일고 있으니까.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저 청년 정치인으로서 상금 부대변인으로 예. 애써주시니까. 아, 예, 예. 그 아주 청년다운 그런 정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박사님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강사빈 예, 국힘당 청년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잘 선관위가 꼼꼼하질 않네. 여기 저 강사빈 씨도 그걸 재학증명서를 냈는데, 재학증명서가 이게 봉인된 상태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이렇게 프린트아웃해서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근데 물론 이제 더블 체크했겠지. 아니면 그 대학에 뭐 이메일을 의뢰해서 아니면 전화해서 뭐 재학증명서니까 그 뭐 그런 것까지 사기치겠어요? 그러니까 허술하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외국 대학의 경우 이거는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 외국 대학의 경우 이거 이 봉인이라고 그래요. 제 경우는 그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석사하고 한국에서 박사를 할 때 박사과정 그 서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학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석사 때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걸 낼 때 그러니까 봉투가 오픈돼 있으면 안 받아줬어요. 심지어 학교 서류도 그런데 선관위 서류는 이게 더 엄격해야 되거든요. 봉투가 오픈되어 있다는 거는 뜯어서 다른 걸로도 넣을 수 있다는 거니까 봉투가 오픈되어 있으면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봉인이 딱 붙어서 봉인 마크가 학교 마크로 이게 딱 봉인한 게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하지. 그럼 선관위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강사빈 씨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지금 인터넷에서 이렇게 이 사람은 위조한 건 아니에요. 재학증명서. 인터넷에서 이게 프린트해서 냈더니 그거 받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이거 조민이가 표창장 위조하듯이 그거 인터넷에서 이렇게 카피앤페이스트 해가지고 졸업장 내면은 그럼 뭐 다 받아주는 거야? 이거 선관위 허술한 것 같은데요. 야 이거 허술하네. 예? 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이제 지금 확실한 건 두 가지예요. 이준석이가 더블 전공 안 했다는 건 확실하고 본인도 그건 인정했어요. 그리고서 우긴 게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인데 이것도 하버드에는 없다는 게 저희가 일주일 전에 이 방송에 이봉규 TV에서 김명윤 폴리티코 연구소장이 밝혔어요. 이런 데 대해서 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은 또 나간 게 졸업학점이 안 된다는 게 나왔어요. 그럼 졸업학점 안 되는데 어떻게 졸업을 했냐? 의문을 갖는 거 아닙니까? 졸업했어 안 했어? 이거를 좀 밝혀주세요. 졸업학점이 안 된대잖아요. 그러면 이 성적증명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지 궁금하잖아요. 졸업학점 계산이 다른 건지 하버드하고. 그럼 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꼼꼼히 선관위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